자,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기대해도 괜찮을지 코스모 신소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코스모 신소재 어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.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증설해임 그리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코스모 신소재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윤여민 팀장이 오랜만에 새벽 출근하셨습니다. 네. 자, 오늘 코스모 신소재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코스모 신소재 어제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?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? 네. 아, 네. 윤여민 팀장님이. 예, 코스모 신소재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재 3대장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네.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비해서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좀 못 올랐던 종목이 어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네.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 5만 원대 이하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뭐 이제 이 어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들이 있죠. 이제 증설,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, 캐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확실히 이 종목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뭐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네. 특히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죠.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42% 정도 좀 증가를 하면서 8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NCM 쪽에 양극화 물질 수량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양극재 캐파 관련돼서는 뭐 상당히 드라마틱컬하게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20년에 지금 1만 톤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. 2000 지금 보게 되면 23년,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만에 7만 톤, 7배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양극재 쪽에서의 어떤 캐파 증설은 가파르게 좀 늘어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MLCC 이형 필름 관련돼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단순히 양극재로서 어떤 그런 종목도 되겠습니다만 뭐 MLCC 이형 필름 쪽으로 좀 향후에 어떤 매출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확실히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예상된다. 그래서 캐파와 실적 턴어라운드라 어떤 그런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코스모 신소재 두 가지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실적 턴어라운드 긍정적이다. 여기에다가 최근에 수급도 좋다라고 다 평가를 해주셨는데. 자,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. 김민수 대표님이 코스모 신소재 사실 저희가 1월 20일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뒤로 많이 올랐습니다. 초반에 좀 떨어지면서 이제 또 의구심을 가졌는데 다시 많이 반등이 나와서 어쨌든 1월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끝까 그 중간 멘트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예. 근데 일단 어쨌든 올랐으니까. 예.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바라볼 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부각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쪽은 2차 전지다. 그리고 또 그쪽에 그러네요. 연결되는 소재 쪽은 강하다.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원래 이 회사는 기능성 필름이라고 해서 이형 필름이죠. 이쪽이 네. MLCC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유일 양산한다. 그리고 또 삼성전기에 70% 공급한다. 이 사실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상황들인데 네. 근데 이거 이제는 좀 줄인다. 아니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겠죠. 왜냐하면 이 양극재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매출 비중이 양극재가 70% 갈 정도로 이쪽에 대한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떻게 국내 최초로 스마트 공장 기반이라고 합니다. 그런 쪽에서 NCM계 그리고 양극재 생산하면서 공장을 설립을 했고요. 그래서 기존에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한 연간 2만 톤 정도로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. 그러다가 이제 한 1,500억 투자해서 2023년 말, 내년 말 가게 되면 약 한 7만 톤을 생산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증설과 함께 나오는 빠른 변화가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40% 늘어나는 모습들과 함께 네. 한 4,300억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영업이익도 360억대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가파른 성장세가 그래도
약간 밸류는 비싸겠죠, 당연히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들의 궤를 같이 한다. 이렇게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코스모신 소재에 대해서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.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또 다른 2차 전지들이 갈 때 이 코스모신 소재는 좀 덜 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메리트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과연 코스모신 소재 어제에 이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